얼리야 진주야. 다들 거기서 뭐야? 아니 늑대 이게 무슨 일이야? 교실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? 쟤는 왜 또 떨고 있어? 제가 화장실에서 한옥 고상을 봤대. 한옥 고상? 그게 뭔데? 어? 너 한옥 고상 몰라?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귀신인데. 귀신? 한옥 고상이라는 귀신은 말이야. 한옥 고상은 사실 일본에 살고 있던 여자아이. 원래부터 귀신이 아닌 사람이었어. 하나코, 오늘도 너 아빠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갔어. 너도 네 아빠처럼 엄마를 배신할 거지. 엄마. 엄마가 이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, 하나코. 커튼 닫아. 왜? 그렇게 나쁜 엄마가 있다고? 하나코 녀석, 꽤 불쌍한걸. 솔직히 어린 하나코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. 하지만 하나코의 아빠의 외도, 바람기가 하나코 엄마의 증오가 돼버렸고 결국 우려하던 그 일이 벌어졌어. 우리 하나코 어디 있을까? 아직 집에 안 왔나? 엄마가 칼을 메고 있었어.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. 우리 낳고 어디 있을까? 여기 있지? 없네? 침대면? 여기도 없네? 엄마가 안방에 있나봐. 빨리 이쯤에 도망쳐야 해. 그래, 우리 딸 방에도 옷장이 있었지. 거기 숨었나 우리 하나코? 되지? 어, 저기다. 여기라면 엄마가 못 찾아올 거야. 절대 모를 거야. 무서워. 누가 저 좀 살려주세요. 거기 누구 있어? 이 밤에 학교에 숨으면 안 돼, 학생! 아, 동빛 아저씨 목소리야. 아, 여기 있었네. 아, 여기 있었네요. 야, 가출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까. 새끼 녀석아!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. 그럼 이만. 경비 아저씨, 안돼, 엄마랑 저랑 단둘이 있으면. 사랑하는 우리 하나코,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? 엄마. 너도 아빠 따라가야지. 엄마도 금방 따라갈 테니까.
안 돼요.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?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? 한나코는 그 다음날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어. 뭐? 한나코는 그렇게 죽은 게 너무나도 원통해서 귀신이 되어버린 거지. 무섭긴 하다. 근데 그런 건 다 도시 괴담일 뿐. 야,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닌 거지? 아니야, 우리 반 애가 우리 학교에서 하나코 양을 봤대잖아. 야, 일본 사는 귀신이 한국 학교 화장실에 왜 있어? 아니야, 하나코는 모든 학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댔거든.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13바퀴를 화장실을 빙글빙글 돌다가 세 번째 있는 화장실 문에 노크를 하고 하나코 씨 계신가요? 하면 화장실에 있는 하나코 상이 대답한댔거든. 에이, 그런 건 다 헛소문이야. 그럼 김리아, 너가 한번 해봐. 하! 그런 거 다 구란 거 아는데 왜 함? 네가 아니라고 우기니까. 어? 야 리아야, 진짜 안 되는데. 야, 쟤 진짜 한마코상을 만나버려. 무섭지 않아. 들어간다. 다 내줄게. 일단 13바퀴를 쓱쓱 돌아버리고 한 바퀴, 두 바퀴, 네 바퀴, 다섯 바퀴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. 똑똑똑. 하나코 씨 계신가요? 아이, 거참, 이것 봐. 거짓말이라니까. 여기 있어요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삥. 안녕.